저희 온누리교회는 예배 전 PR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5분 전부터 예배 시작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또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15장 하나님의 영이 모세의 아들 아사엘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엘을 맞아 이르되 예배 전에 짧게 들려주시는 그 드라마 바이블의 감동이 저에게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케 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시간을 정해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같이 듣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현장에서 듣는 듯한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15분가량을 이런 연주와 또 PRS 함께 읽기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배로 들어가는 영적 무게감이 더 강화되고 실제적으로는 일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 전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매우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것, 그것 자체로 더 훌륭한 프로그램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저없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추천드립니다.